그대로 계시고요. 그대로 계세요. 자, 여기 계시면 그대로 계시고 박수 쳐주세요. 얘들아 박수 치자. 그렇지. 얘들아 앞으로 봐. 이렇게 질작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한참 방학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를 확실히 알게 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우리 안산입니다. 본곡동에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당연히 이 도서관이 생겨진 게 좀 늦었습니다. 원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, 여기서 뭐 대출을 보실 수도 있고 대출 책을 빌려 가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와서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와서 예,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부모와 같이 함께 와서 어우러져서 또 국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어떤 그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.